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년제 대학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이번 1회차 전기기사 자격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입사 가산점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필기는 2달, 실기는 1달 반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겨울학 강의를 들으며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로 했던 학습 기간에 맞춰 공부할 수 있었고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1회차 전기기사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기와 실기 모두 배우락 강의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였고, 필기는 기출 10개년, 실기는 기출 20개년을 공부하였습니다. 강사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해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풀이도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부 방법을 잘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락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를 진행하였으며, 강의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저처럼 공부 시작에 앞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배우라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념 강의를 다 듣고 나서 A4 용지에 각 과목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재를 정독하면 내용을 정리하니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보다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되었고, 나중에 기출문제 오답을 할 때도 원고로 책을 꺼낼 필요가 없이 정리해놓은 내용을 통해 오답을 할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내용은 계속 추가해가며 개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시간에 제약이 없었지만 학생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한다면 강의 시간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이시라면 동해차 합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2달, 실기는 1달 정도의 목표 기간을 잡으시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였고 이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